시골길로 이렇게 혼자 다닌다는 게 조금은 놀랍고 의외이기도 한데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겨울에 이제 꽁꽁 가리고 버스 타거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근데 그럴 때 너무 재밌어요. 소녀시대의 화려한 스타 서현에서 평범한 여대생 서주현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학교 동기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내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마냥 어쩔 줄을 모릅니다. 뭐야 이거? 야, 나 엄청 예쁘던데? 살은 나 원래 예쁘잖아. 너 그건 아니야. 나 대학생 같지? 새내기야, 새내기. 아, 진짜. 또 더 빠지. 나? 잠을 못 자면서. 진짜? 피곤할 때, 당 떨어질 때. 맞아, 왜 당이 자꾸 떨어져. 당 떨어질 때 먹어야 된다고. 맛있겠다. 잘 먹을게. 처음엔 약간 불편하고 뭔가 그런 연예인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약간 저도 약간 이렇게 됐는데 되게 막 친하게 먼저 다가와주고 하니까 네, 편했어요. 진짜? 고마워.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이 사나이 좀더 특별한 관계라는데요. 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맞아요, 동창이에요. 질리도록 봤어요. 그만 보고 그래, 싶어. 나도 그렇거든. 군대 간 애들. 근데요? 장난 아니죠. 군대 간 애들은 진짜 맨날 사인 받아 달라고. 딱 자랑스러웠을 때 런데빌런 그거 나왔을 때. 왜? 그때 소녀시대 너무 섹시했잖아요. 야, 너 진짜 너 그렇다고 너가 섹시한 게 아니라. 난 알아. 저 진짜 제시카 너무 좋아해서. 제시카. 제시카가 보는 거예요, 이거? 제시카 누나 이제 제가. 보내. 짜증나. 밥 한번 꼭 먹고 싶어요.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2학년인 서연이 웬만해선 수업에 빠지지 않는 성실한 학생입니다. 이거는요, 중급 연기 수업이고요, 전공 수업이에요. 아마 실습하는 거라서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도록 찍지 못합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공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태도도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구식할 정도로 이 친구가 이제 그 자기 이제 학업에 대한 이제 정직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학교가 더 우선이라는 걸 자기 마음속에 항상 이 친구가 가져주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가상하죠. 그래서 오전 수업이 끝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데 VIP를 위한 동국대학교 급식. 학생 식당이네요. 이렇게 안 준다나?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오늘 오므라이스. 5개. 총 7장. 예, 14,000원. 와, 7개, 7명이 먹는 14,000원. 왜 이렇게 주무세요? 아, 왜? 왜 그래? 돈 없는 이름. 소녀시대 가정 형편. 친구들을 위해 화끈하게 식권을 쏩니다. 제 흔해진 스타일을 다 하기에는 조금 화려하고요. 그냥 서현이라고 쓰는 거예요. 학교에선 그저 평범한 대학생 서주현. 친구들과 함께 순서를 기다리는데요. 아무리 모자를 눌렀었대도 금세 눈에 안 띌 수가 없겠죠. 식당 안은 갑자기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서현이 좀 왔네요. 네. 저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네. 야, 형 찍어줘. 하나, 둘, 셋. 아, 손 떨려. 감사합니다. 예.
야 보내라 카톡. 모자 쓰고 와서 긴가민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좋아요? 예, 기분 좋아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상냥한 서연이. 세계적인 스타, 콧대가 높아질 법도 한데 원래부터가 소탈하고 착한 아가씨입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친구들과 종알종알 수다가 끊이질 않네요. 화이팅. 난 트윈이 형 화이팅. 트윈이 앨범 언제 나오냐? 너 뭐 어떻게 알아? 야 너 우리 앨범 샀냐? 어? 운이 어디서 학생이. 야 진짜. 아니 보내주던가. 여기 연락 안 돼. 쫄깃해. 진짜? 인연을 쌓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다 소중한 서연입니다. 1500원짜리 토마카랑 먹으면서 주연이가 데뷔하고 나서 전화 왔어요. 그때 지 막 이럴 때 왔거든요. 지 있거나 막 지 이거 할 때 나왔었는데 재밌었죠? 학교 와서 그냥 반 애들하고 잘 놀았어요. 막 같이 알려줬어요 주연이가. 그리고 막 저희 옆에서 배우고 그러고 그냥 놀았어요. 의외로 얘가 좀 털털한 면도 있고 그래요. 이게 너무 얌전한 건 아닌데 얌전한 것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랑 정반대로. 근데 그런 게 되게 친한 사람들이나 편한 사람들, 동기들이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 되게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너네 없는 거 가져가. 그리고 눈썹 그릴 때 나 눈썹 봤었단 말이야. 색깔이 우와. 고맙다.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화장품을 챙겨온 서연이. 불타치. 마음 쓰는 게 참 예쁘기도 하지요. 진짜 다단계 하시나요 지금? 저번에 그런 일 있었어요. 제가 주연이한테 한번 뭐 사려고 사주려고 하도 주연이가 저희한테 막 사주니까 사려고 했는데 저한테 괜찮아 나는 직장인이고 넌 학생이잖아. 아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막 챙긴다기보다는 그냥 진짜로 전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보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애들이 근데 또 되게 많이 사줘요. 그렇게 또 하루 친구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여대생 서주현입니다. 그날 늦은 오후. 다들 방송사로 모였습니다. 지난 녹화분들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표정이 좀 심각하네요. 오빠, 첫 번째 거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어. 뭐가 얼만큼 부족했던 건지 점검하는 표정들이 진지합니다. 모니터 하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은 마음이 별로 편하지는 만은 않으니까 모니터 할 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해야지 다음 무대 때 그걸 보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오빠 이거 마지막 걸로 나가는 거 맞죠? 지난 무대에서 모자랐던 부분들을 스태프들과 꼼꼼히 다시 조율합니다. 기본으로 하겠어요? 그렇지. 정상에 서 있다고 해이해졌다간 순식간에라도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게 스타라는 자리. 어느 한순간도 방심한 적이 없었고 지금 이 순간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 엄청 철저해야 합니다. 멤버가 많아서 어쩔 수 꼭 완벽해야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저희가 틀리면 싫어요. 그런 소녀시대의 열혈 팬들 줄이 끝도 없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제 이름 기억하시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게요. 오늘 일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네. 휴무 좀 했습니다. 얼차 좀 냈습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내용이 소녀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녀시대 사랑에는 국경도 없습니다. 해외 팬들까지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요. From China. Yeah, China.
See you. See you.